지난 주말 서울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국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현장에서 도주한 이 피의자는 숙박업소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는데요.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순찰차 한 대가 다급히 달려오고 뒤이어 구급차가 빠르게 도착합니다.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꺼내들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실려 나옵니다. 서울 가리봉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A씨가 중국 국적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하던데 경찰서 안 만들어 그래. 뭔 일인가 뭐 나가 봐서 뭔 일이에요? 누가 칼로 찔렀다고 그런 것 같아요? 이러더라고. 흉기에 가슴을 찔린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추적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A씨를 서울 금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시간 30여 분 만에 체포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A씨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.